자, wake up 하시고. 자, 122페이지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this school seems blank long time ago. 라고 나왔죠. 자, 이 학교는 보인데요 자, seem은 뒤에 to 부정사를 보호로 취하죠. 그래서 1, 2, 4번 중에 고르시면 될 텐데 학교는 build, 짓는 거예요. be built,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죠. 사람이 짓는 거고. 그러면 수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부사가 long time ago. 예전에라고 하는 과거 부사가 있어요. 자, 과거 부사가 있다면 시제가 심스 현재기 이 때문에 투부정사가 완료부정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오래전에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 되어 주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to have been built 완료 수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겠죠. 자 항상 수동태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살펴서 수동 상황인지 능동 상황인지 구별하시고 시제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준동사를 완료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형으로 해야 되는 건지 단순형 단순한 투부 정사는 주절에 있는 그 동사와 시제가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고 주절보다 한 시제 앞설 때는 완료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8번에 어법상 어색한 거예요. 자, who that is rich could do such a s t r n g e thing이라고 나왔네요. 자, that 이하가 who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의문사가 좋아일 경우에는 who who 하면은 발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를 사용을 하게 되죠. 관계대명사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대는 항상 선행사의 no나 every, all과 같은 이런 특정한 형용사나 어, 혹은 특정한 부정대명사 같은 것이 있을 때 대수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행사 자체가 사람과 사물이 같이 놓여져 있을 때도 대수로 사용을 하고, 다음과 같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도 대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부자라면 누가 그와 같은 인색한 일을 하겠느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s u c h 어 형용사 명사니까 마찬가지로 틀려 있는 데가 없죠. 자, 2번. Every person at the meeting is fond of the idea. 자, 미팅의 모든 사람들 every는 단수기 때문에 is로 잘 맞아 있죠. be fond of 무엇을 what, what, 좋아하다. 이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잘 맞아 있고요. Tom was seen to come out of the room by them. 자, 그들에 의해서 탐이 보여진 거죠. 자, 수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be seen to 부정사 형태로 잘 맞춰져 있죠. 지각동사의 수동태 형식. 자, 다음 4번에, My husband has been busy to work out his project라고 나와 있는데, b e b y ING 형태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b e b y ING이기 때문에, to work가 아니라 working이 되어야 해요. 자, 그, 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항상 투부정사 관용어군지 동명사 관용어군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교재에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준동사에 관련된 것들은 좀 확인하실 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어법상 틀린 거예요. I tried sleeping in the new bed. try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try ing는 시험삼아 뭐뭐 해보는 거죠. 그러면 문법상 틀린 데가 없어요. 나는 새 침대에서 한번 차 봤다. 시험서만 차 봤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2번에 I couldn't help laugh at the sight. can help ing 형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can help ing니까 laughing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광경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번 틀려 있죠. 3번. I am used to living in a hot climate. be used to ing는 뭐 많은데 익숙하다라는 표현이죠. 나는 뜨거운 기후에서 사는데 익숙하다. 잘 맞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유, 조동사의 유수초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였지만, be us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예요. 그쵸? 이거를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려고 주어가 사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be used to ING는 주어가 뭐뭐 하는데 익숙한 거고요. 구별. 해서 어, 가지고 기억해 놓으세요. 자, 4번에 what do you say to l o c k i n g the door. 자, so what do you say to